고의로 발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가장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오늘 열린 MC몽 씨의 선고 공판 결과, 이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요. 대신 이병 연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에 출두한 MC몽 씨를 만나봤습니다. 고의로 치아를 발치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MC몽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MC몽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요. 이날 MC몽은 블랙슈트에 뿔테 안경을 쓴 깔끔한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랜 공판에 지친 듯 초췌함을 감추지 못하는 MC몽.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반증하듯 MC몽의 등장에 취재진들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예. 심정 한 말씀 어떤 마음으로 좀 나오셨는지요? 심정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요? 취재진의 물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MC몽. MC몽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서울 강남의 모 치과에서 정상 치아 4개를 뽑는 등 치아 저적 기능 정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병역을 피하려고 뽑을 필요 없는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MC몽은 최후 변론에서 많은 분들에게 실망시켜드린 것에 대해 사실을 밝히고 싶었다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야 하기에 이번 재판을 끝까지 몰고 온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선고 공판에서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공무원 시험, 해외 출국 등을 이유로 6차례 입영을 연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MC몽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는데요.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MC몽이 입영 통지서를 받고 7급 공무원 시험과 해외 출국의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이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내린다고 전했습니다. 공판을 마친 MC몽이 모습을 보이자 취재진들이 바빠졌는데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MC몽의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희가. MC몽은 추후에 기자회견을 기약한 채 카메라를 피해 발걸음을 돌렸는데요. 재판 결과에 따른 MC몽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